네,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서울시 2014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수도권 인사이트에서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요, 이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원 환경과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의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네. 이번 서울시 예산, 2014년도의 서울시 예산의 특징, 그럼 어떤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장 떠오르는 게 네. 복지. 복지. 예. 실제로 이게 복지 예산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네. 그 전체 예산 규모가 한 24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30% 육박하게 복지 예산을 네. 마련을 한 겁니다. 네. 이건 네. 상당히 그 시사하는 점이 있죠.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2014년까지는 이렇게 30%의 복지 예산을 갖다 책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을 갖다 다양하게 반영을 했는데, 저는 특별히 이제 들여다 봐야 될 부분들이, 네. 우선 그, 기본적으로 그, 우리, 육아 부분, 육아 네. 서비스 부분에 상당히 이 돈을 쓰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예. 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번 예산에서 좀 높이 평가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 평론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가를 관점을 놓고 예산을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문화 예술을 즐기러 오시는 분이나 네. 문화 예술을 어떤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나 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노숙하는 분들한테 극장 가서 공연 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이분들을 일단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치유할 것들이 있으면 네. 영화도 보고 공연도 네. 보러 가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특히나 이제 무려 1조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 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나눠줄 수 있도록 배려가 됐고, 그리고 그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일선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네. 아이만 낳으면 이 엊그제까지 그렇게 공연장을 뻔질나게 드나드신 분들이 발목을 네. 잡히는 거예요. 못 가죠,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야 그 극장에도 오고 공연장에도 온단 말이죠. 이분들은 볼 수 있는 충분한 교양과 역량들이 성숙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이 육아에만 발목 잡혀 있어도 되겠는가. 네. 육아는 이제는 공동체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철학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에도 1조 한 7천억 정도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해 주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복지 예산 분석도 이제 문화평론가가 하시니까 상당히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 여성, 보육,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얽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 이제 복지, 보육 환경, 저출산 대책 확대 뭐 이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가장 그 큰 예산으로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예산 중에서 1조 8천억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든가 네. 노숙인 불황자들을 보호한다든가 자활을 네. 지원한다든가 이런 일들 하고요. 네. 그리고 보육 서비스를 비롯한 이 전반적인 육아를 담당하는 그 예산이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한다든가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든가 또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그 육아지원금 뭐 이런 네. 것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르신 복지에 신경 참 많이 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및 종합서비스 여기에는 또 문화활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치매 어르신 지원 강화하는 거 그리고 추모공원이나 시립승화원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교육복지 부분, 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이런 부분에 골고루 네. 예산이 편제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그, 우리들이, 이, 그, 박원순 시장의 네. 예, 서울시가 네.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복지 관련 부분에 이제 박 시장이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또 서울시에서 통과시켜줬고요. 네. 환경이라든가 뭐 공원 관련 부분들, 네. 주거 문제인데 결국은, 주변의 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이 좀 반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네. 이제 주거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복지의 한 흐름인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8천억 정도 묶어놓고 그리고 공원하고 네. 환경
환경을 네. 그러니까 정말 녹색 생태 이런 네. 것들을 서울 안에서 만들어 보자. 여기에 네. 돈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1조 6천억 정도, 1조 6,400억 정도니까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네.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을 하나 줄이겠다. 이걸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의 운동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서울이 네. 세계 제1의 재활용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2014년에 특히나 환경 부분에서 서울시가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는 네. 원전을 하나 줄이고 그리고 자원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생산해내지 못하더라도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 생산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런 친환경 도시로 서울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거대한 그 도시가 솔직히 1조 6천억 정도로 이 일을 네.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추진해 네. 나가는 그런 지속성들이 있다면 일단 시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거라고 보거든요. 에너지를 우리가 왜 줄여야 되는지. 네. 지금 사실은 정부는 무조건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실내 온도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워 죽겠는데도 그 뭐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평불만 많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에 동참해 줘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불이 좀 더 높은 효율의 불로 바꾸고 LED 또 예, 그렇죠. 네. 난방 효율이 높은 기구로 바꿔주고 이러면서 투자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 없이 무조건 규제를 하는 식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면은 네. 그 에너지 생산과 자원 순환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에 적절한 지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고 확충하고 또 생활권 녹지 확보하는 거 이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예산이고 그리고 물순환과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물순환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도시가 생기가 있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관련 부분들은 많이 홍보가 돼서 아는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에너지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재생 문제, 네. 순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음 듣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사실은 우리 공원들, 네. 공원이 없는 곳에 사시던 분들이 공원이 있는 곳에 가서 좀 한 1, 2개월 정도 지내보시면 네. 일단 몸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정신 거예요. 정신건강에 참 그럼요. 많이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똑같은 녹지라도 아스팔트 위에 화분처럼 네. 만들어 놓은 녹지가 있어요. 네. 그런 녹지 말고 정말 자연을 그대로 끌어들어오는 그런 녹지들, 이런 네. 녹지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녹지들을 위해서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친환경 디자인, 도시 네. 생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전에 앞서도 말을 했지만 이제 문화평론가시다 보니까 이제 예. 문화 관련 예산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 저는 서울시에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네. 지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서울시의 문화정책자문단의 일원으로서 네. 그래요? 5,088억 원이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렇게 딱 네. 보면 문화 관광 부분에 네. 5,088억이면 전체 예산 중에서 그래도 한 2% 정도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들어가 보면 여기에 네. 시민 생활체육 및 전문 체육 육성을 위해서 2,2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체육하고 문화는 사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떼놓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도 하고 마케팅하는 거 이게 316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돈 들어가 있는 걸 좀 걷어내고 나면 네. 실제로는 1%까지 안 된다. 그리고 도서관 확충, 뭐 독서문화진흥 이것도 문화예술이다 이렇게 보기 조금 어폐가 있죠. 이런 네. 부분들까지 제외하고 나면 네. 실제로 한 2,200억 정도 되는 돈으로 네. 문화예술진흥 또 문화시설 관리 또 문화 향유층 뭐 확보 뭐 이런 것들에 돈을 쓰려고 한다는데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은 이제 문화도시라 또 문화 예술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낮은 수준이죠.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대학로의 숙원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소극장 환경들을 네, 지속적으로 네. 개선해 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자영업자들이 만든 극장이니까 네. 니들이
마음대로 고쳐.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임대의 문제라든가 거리의 문제라든가 또 예술인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시에서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보시는 그 관객들이 만족을 얻게끔 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예산이 4억도 채 안 된다. 그러면 몇 개의 극장의 혜택을 그러네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데 5,800억이나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필요한데 그런데 예. 좀 배정이 좀 덜 됐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참여 그런 그 기회 같은 건 없으셨어요? 예, 좀 제가 참여를 못 했나. 아니, 문화정책이 예, 가운데. 근데 조금 더 이 자문할 때도 네. 여러 자문위원들 중에서 또 네. 그때마다 풀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니까 그랬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 소극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러한 그 환경 부분에 네. 네, 그 구마다 있는 그런 지자체의 문예회관들을 더욱더 잘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눈을 좀 돌려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 소극장에 가면 낙후된 시설을 보면 가끔씩 이제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시민들의 안전과 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특히나 소방시설이라든가 네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해줘도 됩니다. 그 큰 돈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네. 뭐 한 80석, 100석 되는 극장에서 전기 새로 선 바꾼다 해서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네. 자, 빅데이터라고 이제 요즘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네. 취급하는 건데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이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인터넷을 사용한다거나 SNS를 사용한다거나 하다 보면은 항상 정보를 이제 흘리게 되죠. 네. 우리 언제 들어갔고 몇 시 동안 뭐 그렇죠.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정보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이거를 아마 눈뭉치로 따져본다면 우리나라를 덮을 만한 눈뭉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잘 분석해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정보들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나온 것이 심야버스의 네, 노선이었습니다. 네. 올빼미 버스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올해는 작년까지는 4억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29억 네. 원으로 늘려서 오,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택시의 어떤 흐름 같은 걸 조절해보기 위해서 이걸 해보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택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감으로 여기 가면 손님 많아 라고 네. 생각하면서 그쪽에 가면 택시들은 넘쳐나고 네. 다른 곳엔 택시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승차거부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것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해줘서 곳곳으로 자기와 가까운 곳에 손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굉장히 이것도 성공한다면은 심야버스와 더불어서 아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건 예산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서울시 예산 가운데서 복지, 환경, 문화 부분을 살펴봤고요. 아직 못 알아본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서울시 예산 중에서 도로, 교통과 이제 산업경제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